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대한민국 영화계에 또 한 번 마녀 유니버스가 열립니다. 2018년 화제를 모았던 마녀의 후속작이죠. 영화 마녀2 The Other One의 배우 신시아 씨, 성유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뭐 하트를 해주셔도 좋고 감사합니다. 3945님이 마녀2 개봉 소식을 듣고 신시아 배우 너무 궁금했대요. 시네타운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가 다 떨려요. 떨림이 여기까지 느껴져요. 아, 귀여워요. 2391님이 성유빈 군 갈수록 훈훈하고 볼수록 빠져들고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운주님이 엄마 미소 지어지게 하는 선남 선녀래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시네요. 네. 환영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7459님이 아 제가 엄청 얘기했죠. 캔디가 영화 장르만 로맨스 보고 성유빈 씨 미쳤다고 귀엽다고 막 너무 웃겼어요. 정말 덕분에 너무 기절하듯이 웃었었어요 그때. 아. 감사합니다. 정말 중2병의 아이콘? 정말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 감독님의 리드 덕분인 것 같아요. 아, 그러기에 뭐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해서도 너무 잘 봤고요. 성유빈 씨만 나오면 약간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캐릭터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운이 좋았던 게 아닐까요? 그런 아, 캐릭터를 잘 만나서. 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9034님이 시아님 어서 와요. 라디오 생방은 처음이죠? 엄청 긴장될 것 같은데 시아라는 이름은 본명인가요? 예명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물어봐 주셨어요. 네, 제 이름은 본명이에요. 아, 너무 예쁘다. 세상에. 저희 어머니께서 지어주셨고요. 네, 한자 뜻은 죄송해요. 긴장을 했는데. 괜찮아요. 시작할 시에 맑을 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너무 예뻐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성유빈 씨와 연기한 선배 배우들이 모두 칭찬을 넘어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최민식 씨가 관습에 젖지 않은 솔직한 연기를 하는 배우. 설경구 씨는 나이답지 않게 강직하고 묵직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커갈지 궁금했다고. 이재훈 씨는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지 싶었다고. 제가 이걸 보면서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셨었나 하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생기기는 잘 생기긴 했죠. 네. 그러니까 생기긴 잘 생겼다. 아, 잘 생겼죠. 네. 네 눈코입이 확실하게 있다. 네. 아, 이렇게 실제로는 표현을 안 하시고 막 인터뷰 때 이렇게 표현을 하셨나 봐요. 신기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어떠셨어요? 이분들이랑 같이 했을 때 설경구 씨랑은 무려 세 작품을 함께 했네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아들 두 번, 저 아들 친구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또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항상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선배님한테. 좋은 선배님들과 또 함께 하셨군요. 4993님이 와 마녀 예매율 1위네요. 축하합니다. 와. 너무 잘 봤어요. 전 미리 시사회로 보고 왔는데 시아 씨 인터뷰 봤는데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 대학생인가요? 네. 아, 순간 고등학생인가? 이랬었어요. 네, 감사해요. 아니요. 개봉 앞두고 과제하면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다고. 네. 오, 예매 순위 그래도 슬쩍슬쩍 확인하게 되지 않냐고. 어떠냐고. 첫 영화인데. 네. 아무래도 지금 과제에 집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과인가요? 네. 연극영화과 다니고 있는데요. 약간 그래도 한 3일 전까지는 이제 과제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근데 거의 이제 이틀 남았을 때부터는 계속 조금 쳐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떨리겠어요. 네, 혹시 몇 분이 보실 것인지 이렇게 계속 궁금해서 네, 계속 보고 있어요. 시사회로 이미 봤죠? 네. 처음 스크린에서 본인의 모습을 봤을 때 어땠어요?
정말 너무 떨렸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좀 잘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얼굴을 뭔가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보면서는 되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촬영했던 좋고. 내 것들이 다 막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생각들이. 아, 얼마나 그 첫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 정윤영님이 성유빈 배우 영화 장르만 로맨스에서 오늘부터 1일 열창할 때 진짜 귀여웠는데 라고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 장면을 준비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아, 세상에.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들어보죠. 이런 말 나도 처음이야. You're my lady. You're my baby. 나 정말 장난 아냐.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 거 해줄래. 여러분 진짜 재밌었어요 이 장면. 아우, 저는 그 원곡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잘 부를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것보단 낮게 이것보단 괜찮게 부를 수는 있는데 아, 저 워낙 노래를 고음으로 잘 부르셔서 어려운 노래였어요. 이 곡은 뭐 평소 애창곡인가요, 아니면 감독님이 정해주신 곡인가요? 저희 이번에 영화하면서 처음 알았고요. 감독님이 물어보셨어요. 너 같으면은 이제 노래방 가서 무슨 노래 부를 것 같다? 그래서 그러게요. 근데 발라드를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랬더니 그럼 이 노래를 연습을 하자.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아. 그때 정해주셨던 게 오늘부터 1일이었어요. 네. 이게 실제로 친구들이랑 놀 때처럼 연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노래방 가면 어때요? 그쵸. 놀 때처럼 연기한 게 맞는 게 막 춤을 추잖아요. 그게서 노래방 18번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처질 때가 있잖아요, 노래방 가서. 네. 근데 그게 너무 싫어서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땡벌을 부릅니다. 아, 굉장히 보고 싶네요. 네, 네. 상상이 가요. 약간 그런 아주 흥 띄워주면서 나레이션 하면서. 아, 그렇군요.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1337님이 유빈 씨랑 시아 씨랑 처음 봤을 때부터 통성명하고 서로 말도 말을 놓기로 했냐고 어땠는지 처음을 되게 궁금해 하시네요. 그리고 장점 하나씩, 서로의 장점 하나씩 좀 얘기를 해달래요. 누나 먼저 얘기해 좀. 누나구나. 네, 제가 누나예요. 아니 거기서는 친구로 나와서.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처음 봤을 때는 네, 리딩 때 처음 이제 뵀는데 네. 그때 이제 통성명은 서로 했고 말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촬영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놓을까요? 이렇게 해서 놓았던 것 같고. 친구니까. 근데 워낙 대선배님이셔서 사실 세상에 제가 여쭤봤어요. 말을 놓아도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편하게 놔줘가지고. 네. 되게 바르다 시아씨. 세상에. 아이가 저도 말 놓는 걸 잘 못해서 사실 이렇게 말 놓자고 해놓고 자꾸 이렇게 존댓말이 툭툭 나오고 이러긴 했었는데 근데 누나가 먼저 좀 그랬던 게 있었나? 그치? 뭐? 존댓말 자꾸 하고. 아, 제가 좀 말이 안 나줘서. 그래서 제가 촬영할 때 막 중간중간 아닌데 말 놓자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제가 저도 말을 안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말을 자연스럽게 더 놓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친구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편해지는 게 좋죠. 네, 장점? 장점은 진짜 든든한 든든함과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매력. 어떤 매력이요? 진짜 귀여운 매력도 있는 것 같고 멋있는 매력도 있는 것 같고 연기를 할 때 진짜 얼굴이 다양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작품들을 제가 다 거의 많이 찾아봤는데 네. 그래서 네. 짱이에요. 아, 짱이에요를 요즘도 쓰나요? 아, 제가 좀 옛날. 아, 너무 반갑네요. 굿이에요, 굿. 유빈 씨도 또 칭찬 한번 부탁해요. 제 생각엔 누나 장점은 순수한 욕심? 약간
욕심 부린다면 되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순수하게 되게 열정적이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은 말이다. 그게 미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물론 누나니까 누나지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아 너무 좋은 단어예요. 확 받아왔어요. 뭐 두 분은 뭐 평소에 뭐 취향, 식성 같은 거 아니면 뭐 같이 촬영하면서 비슷한 게 많다고 느끼셨는지 아니면 아예 다르다고 느끼셨는지. 사실 밥을 같이 먹을 기회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네. 식성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맞을 것 같긴 해요. 왜 이렇게 운을 띄었냐?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항상 두 분이 나오면 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이런 그렇구나. 거 되게 좋아하세요. 아, 네, 네, 우리 제작진분들이. 네. 자, 갖고 싶은 초능력이 있다면 미래로 가는 능력, 과거를 가는 능력 중에 하나, 둘, 셋. 과거로. 아,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뭐 하려고 저도 과거로. 아, 과거로. 네, 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좋아하는 맛이 있다면 싱겁고 슴슴한 맛, 맵고 강렬한 맛. 하나, 둘, 셋. 싱겁고 슴슴한 강렬한 맛. 오, 안 내, 맞네요. 아니에요, 아직. 내가 자신 있는 것, 댄스, 노래. 하나, 둘, 셋. 댄스. 노래. 아, 오, 안 맞네요. 나이스. 진짜 안 맞네요. 네,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땐 술, 커피. 하나, 둘, 셋. 술. 커피. 오, 완전 다르다. NS야? 극과 극이잖아. 내가 마녀가 된다면 앞에 나서서 세계를 정복한다. 뒤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돕는다. 앞이냐 뒤냐. 하나 둘 셋. 뒤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돕는다.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하나 맞았네. 조금 달라서 더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신 있는 것. 노래? 댄스라고 하셨어요. 네. 댄스는 뭐 볼 수가 없고 노래를 혹시 많이 좋아하세요? 네, 좋아만 딱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되게 좋아해요. 한 소절 아니면은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에코도 있고. 네, 뭐 혹시 괜찮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잘하지를 못해가지고 떨릴 수 있죠. 생방이니까. 오늘 처음이니까. 네. 마녀가 된다면 근데 뒤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돕겠다고 했어요, 두 분 다. 아, 우리 시간이 다 됐군요.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눌게요. 네.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성유빈 씨, 신시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신시아가 사랑하고 배우 성유빈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 다 목소리도 너무 좋네요. 은희님이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누나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제 눈이 커졌어요. 안구 정화. 목소리 듣고 너무 좋아서 보라 들어왔어요. 마녀2의 패션 코드 화이트인가 봐요. 두 분 다 화이트를 입으셨어요? 네, 그렇네. 자체 발광하고 진짜 있죠? 반짝반짝해요. 하얀색 입고 오면 좋아요. 어떻게 하시고 또. 6월 15일 수요일 바로 오늘입니다. 개봉을 앞두고 있죠. 시아 씨 영화 마녀2 The Other One.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 영화 마녀2는 비밀 연구소에서 깨어난 소녀와 그 소녀를 쫓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그린 액션 영화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아니요, 괜찮아요. 편하신데요. 네. 네. 시아 씨가 연기한 소녀는 어떤 인물이에요? 제가 연기한 소녀는 비밀 연구소에서 이제 깨어난 소녀예요. 그래서 세상 밖에 처음 나오게 된 인물이라 아직 모든 게 좀 다 신기하고 어색하고 네, 그런 인물이지만 이제 또 가공할 만한 엄청난 힘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유빈 씨가 연기한 대길은 겉으로는 좀 까칠하고 예민하다고 했는데 누가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아, 그래요? 어떤 인물이죠? 뭐 소녀 옆에서 이제
처음 소녀의 첫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면서도 저 까칠하고 좀 예민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나름 순수한 일탈을 하는 애 같지만 사실은 순수한 사랑이 필요한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에 맞아요. 귀여운 면도 네. 있었어요. 시아 씨가 매일 촬영장 갈 때마다 나는 소녀다, 나는 소녀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갔다고요? 네. 뭐 너무 소녀였는데요. 왜요? 계속 좀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소녀로서 추위도 느끼지 못해야 하고 어떤 공포나 이런 것도 다 없이 되게 대범해야 됐기 때문에 좀 스스로 제가 그런 초인이 됐다고 계속 좀 자기를 막 이렇게 주문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1편의 자윤과 2편의 소녀 두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구자윤은 어린 시절에 사회에 나와서 사회화가 되게 많이 돼서 이제 좀 모든 게 사실은 좀 다 익숙한 반면에 소녀는 처음이에요. 연구소에만 있었기 때문에 세상 밖에 모든 게 굉장히 신기하고 감정 표현도 다 어색하고 미숙한 그런 것 들이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완전히 다르네요. 4389님이 우와 마녀2 1408대1의 경쟁률을 뚫었다고. 와, 발탁 소식 듣고 나서부터 계속 궁금했대요. 네. 오디션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오디션을 어떻게 봤는지도 궁금해하시나 봐요. 오디션을 되게 오래 봤어요. 한 2개월 정도 봤었고 되게 감독님을 여러 번 뵀었고요. 처음에는 사실 지정 연기를 준비했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자유 연기도 보여드리고 이제 이후에는 계속 그 감독님이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미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학 시험 수준인데요, 그 정도. 약간 입시 같은. 맞아요, 입시 룰인데 그게. 네. 아 그랬군요. 그리고 기간은 거의 뭐 해외 오디션 같네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니까. 처음에 근데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가 않아서 근데 빵 먹고 있다가 또 이 확정 전화를 받았다고요. 네. 우리 영화에서도 먹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굉장히 어울리네요. 어땠어요? 왜 빵을 먹고 있었어요? 집에서? 그날이 오디션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날이었어요. 약간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가 저녁 거의 한 7시였으니까 너무 이제, 늦다. 너무 기다렸겠다. 네. 많이 기다리다가 좀 지친 상태였고 배고팠어.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문어빵이 그날 나오는 날이에요. 문어빵 트럭 아저씨가 그래서 네. 그 문어빵을 이제 사서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입 정도 먹은 상태였었어요. 뜨거운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전화 오셨어요, 감독님이. 그래서 누구세요 하니까 박훈정 감독님이라고. 너 뭐 하고 있니? 여쭤보셔서 저 문어빵 먹고 있다고. 너무 귀여워. 그랬더니 잘하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 그 집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위험하니까 문어빵 먹으면서 잘 있어라. 나가지 말라.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그때 전화가 끝나는데 이제 그때부터 문어빵 막 떨어뜨리고 모든 것은 다 이게 지금 된 건가 아닌가 약간 이 생각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진짜 소녀 같네요. 여러분이 또 들어도 재밌네. 그러니까요. 영화를 보시면 알 거예요. 왜 소녀 같은지. 합격 소식 듣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굉장히 입이 간지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자리에 가족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문어빵을 먹으려고 했던 저희 가족들이 네 되게 기뻐 되게 근데 되게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담담하게 제가 너무 기뻐하려고 하니까 이제 시작이다. 우와. 약간 되게 이렇게 차분하게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을 시켜주셨군요. 네. 박군정 감독님은 신시아 씨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 소녀 캐릭터와 제일 잘 맞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해가 다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많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았는데 혹시 뭐 이유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 주신 게 있나요? 사실 제가 막 따로 여쭤보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 제작 발표회 때랑 기자간담회 때 되게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에 또 많이 언급을 했죠. 네.
5996님이 유빈 씨 마녀 1편을 엄청 좋아해서 2편에서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근데 행인이면 너무 잘생겨서 눈에 너무 들어왔을 것 같다고. 아. 이미 영화 대우를 또 함께 하셨군요, 감독님과.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캐스팅 연락을 받았을 때 더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되게 감독님 먼저 연락 주셔서 좋았었고 뭔가 신기했어요, 사실.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었고 뭔가 그때 저 작년이니까 2021년 대우할 때 한 2015년쯤이었으니까 한 6년, 6, 7년 만에 뵙는 건데 뭔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중2병 걸렸을 때 뵀었는데 이제는 성인이 돼서 뵙네 하고서. 그래서 뭐 확정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너무 잘 걸어왔으니까 그걸 또 보셨을 것 같아요. 뭐 대기력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연락을? 감독님이 뭐라 그러셨지? 그때 전화하셔가지고 역할에 대해 설명은 안 해주셨고요. 대길이 역할로 읽어보라고 나중에 이제 시나리오를 주셨고. 그래서 읽고 나서 감독님 근데 그 능력이 없네요. 아니, 약 중요한 역할이야. 너무 중요한 역할이죠. 능력은 필요 없죠, 사실. 처음에는 뭔가 아쉽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물론 좋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읽어보고 이제 판단을 했었죠. 캐릭터의 또 러블리함이 좀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민서님이 김다미 씨가 이 편에서 특별 출연한다고 해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또 기대하고 있다고. 혹시 다미 씨한테 조언을 들은 게 있냐고. 잘하고 있어 칭찬도 해줬다고 인터뷰에서도 봤는데. 네. 고민이 있을 때마다 또 상담을 했다고요. 네, 그 같이 촬영을 하는 장면에 있을 때는 언니가 제 고민을 되게 많이 들어주시기도 했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언니의 존재만으로도 되게 든든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다미 씨도 미리 또 겪어본 일들이니까. 네. 의지가 돼서 다행이네요. 윤희님이 오 박은빈 씨가 성유빈 씨의 누나로 나오네요. 빈빈 남매인가요? 현실 캠이 엄청 기대가 또 된다고 궁금해하시네요. 아, 실제로는 유빈 씨가 외동 아들이라고? 네, 맞아요. 그러네요. 빈빈이네요. 실제로 외동이고요. 저도 뭐 동생이나 누나나 형 뭐 형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던 터라. 그렇죠. 저 또 연기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친 누나, 친형, 친형은 있었죠. 근데 친 누나랑 이렇게 뭔가 한 적은 없었어. 이렇게 가까이 한 적은 없었어가지고 진짜 대리만족. 그렇죠. 대리만족. 친누나가 있었으면 이랬겠다 라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극 중에서처럼 많이 맞추면 어떡하죠? 많이 맞았잖아요. 그건 괜찮아. 아, 그건 괜찮죠. 그 정도야 뭐.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럴 수 있을 그래도 사실 이상하지 않다라고. 아, 물론 사이가 좋은 약간 친남매 느낌이라 그럴 것 같지는 않았지만. 맞아요. 따뜻했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김동윤 씨의 출발입니다. 성유빈 배우의 신청곡이에요. 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친구가 추천을 제가 물어봤어요. 뭐 추천곡 있냐. 네. 자기는 이 노래가 좋다 이래서 알겠다 하면서 생각했던 또 다른 이유는 오늘 개봉이라 출발 같이 합시다 하는 네. 의미도 있어요. 네. 기분 좋게 같이 출발해볼까요? 이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작은 물병 하나 번쩍 낀 카메라 대모든 지도 가방 안에 5589님이 기자시사회 영상을 보니까 진구 씨가 우리 시아 많이 키워주세요 하는데 웃기면서도 왠지 뭉클했다고. 촬영할 때 어떠셨냐고. 와, 진짜 진구 씨도 정말 미쳤어요, 이 영화에서. 맞아요. 너무 맞아요. 재밌었는데 되게 저는 같이 촬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되게 좋으시죠.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시고 했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저도 그때 기자 간담회 때 진구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막 이제 기자 간담회 끝나고 선배님들이 아니 시아 아빠시냐고. 맞아요.
정말 그렇게 현장에서도 정말 살뜰하게 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밖에서도 안에서도 따로 사석에서도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제작 발표할 때 되게 긴장을 하고 힘들었는데 옆에서 계속 체크를 해주시고 야 물 먹을래? 막 이러시면서 되게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목격담이 찐 목격담들이 막 오고 있는데요. 저 유빈이 형 대학교 후배예요. 한 번 봤는데 인사도 잘해주고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전부터 팬이었는데 이렇게 시네타운에서 뵈니 너무 좋네요. 올해 초에 공연 나오는 것도 봤대요. 느림내세요. 응원합니다. 비트박스 보여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죠? 비트박스는 뭐예요? 제가 비트박스가 장기라서 한번 괜찮을까요? 네. 일단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네. 아니 네. 감사합니다. 네. 비트박스요. 네. 제가 침팀 어떡하죠? 괜찮아요. 에코를 넣을까 말까요? 괜찮아요. 아니요. 없는데. 네네. 오케이. 이 다 들리려나 모르겠네. 네. 다 들립니다. 네. 그냥 이 정도. 와,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원래 이제 저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OT 가서 제가 이걸 했었어요. 원래 옛날 중학생 때부터 했었고. 세상에 너무 잘한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분 아니었어요. 아, 정말 세상에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장기를 이렇게 아 너무 좋네요. 예연님이 시아 배우랑 초등학교 동창이래요. 학생 때도 되게 소녀 같고 순수했다고 아직도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스크린으로 보니까 더 반갑다고 또 하시네요. 기억이 나나요, 시아 씨는? 네, 예연이 지금도 네 연락하고. 아 그렇구나. 네. 아 너무 고맙네요. 아, 부끄러워. 아, 상암 맛집님이 3년 전쯤에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보러 갔다가 만난 성유빈 배우님이 기억이 난다고 영화 살아남은 아이 나오신 분 맞죠?라고 제가 먼저 말을 걸었다고 연예인이랑 말해본 게 처음이라 기억이 선명하다고 윤희에게 아 너무 좋았죠. 에서도 보게 돼서 왠지 모를 반가움이 그 뒤로 잘 챙겨보고 있대요. 이미 또 마녀2도 오늘 예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저 그때 필기시험 보고 네. 나올 때 저희 엄마가 데려다 주셨었나? 그래서 근데 엄마 아니 누가 말을 걸었는데 어떻게 알아봤지? 이러면서 신기하다고 제가 손에 꼽거든요. 길거리에서 알아보신 분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진짜 대호 딱 끝나고서 극장에서 친구들 보고 나오는데 한번 뭐 제주도에서 한번 이때 한번 이런 식으로 많이 가리고 다니세요? 아니요. 몰라요 그냥. 아니에요 이제는 뭐 난리가 날 겁니다. 네. 아 우리는 시간이 너무 짧네요. 광고 듣고 와서 신시아 성유빈 씨와 끝 인사 나눌게요. 아유. 박카선의 신의타운. 네. 8298님이 대박 유빈 씨 북치기 박치기 생각했다 기절할 뻔했다고 와우 하트를 잔뜩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님이 마녀2 너무 기다렸어요. 코로나 이후로 극장 처음 간다고 열심히 보고 리뷰 엄청 남기겠다고 하시네요. 오늘 개봉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 개봉한 따끈따끈한 작품 영화 마녀2 The Other One 기다리고 있을 관객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영화니까요. 많이 많이 영화관에 와주셔서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오늘 마침 비가 오네요. 극장 가서 비를 피하며 한번 보시면 보심이 어떤가. 신시아 씨가 쉬는 시간에 지금 아쉽다고 하셨어요. 다음에 네. 또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끝곡은 신시아 씨의 추천곡입니다. 와 대박이에요. 박정현 씨의 도착입니다. 이게 사전에 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와 약간 출렁이었고. 네. 진짜. 잘 맞네요. 이런 게 잘 맞으면 또 흥행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쨌든 많은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이 함께 2년이라는 시간을 촬영도 하고 기다리면서 어쨌든 개봉 날이 지금 오늘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녀2의 그런 여정의 어떤 도착점이자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서
시작과 도착을 함께 네, 신청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맞네요. 밸런스 게임은 안 맞았지만 네, 너무 잘 맞네요. 네, 지금까지 마녀2 디아더원의 배우 신시아 씨, 성유빈 씨였습니다. 내일의 신의 초대석은요, 뮤지컬 모래시계의 배우 온주환 씨와 또 함께합니다. 박정현의 도착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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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hello.